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제 관절은 여기가 이제 연골이거든요. 연골은 초음파에서 안 보여요. 그냥 까맣게 보입니다. 이렇게. 요게 빈 공간이 아니라 연골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관절 주사를 하게 될 때 분명히 요런 데다 이제 주사를 놓게 되는데 이게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까만색이 언뜻 빈 공간 같지만 빈 공간이 아니라 연골이라는, 연골도 저렇게 까맣게 보인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이 까만 게 빈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 연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바늘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위가 여기가 빈 공간이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깨에서 이제 흔하게 주사 놓는 부위 중에 하나가 AC 조인트입니다. AC 조인트는 이런 식으로 저는 보는 걸 좋아하고요. 여기가 AC 조인트죠. 여기 AC 조인트에 워낙 병변 많으니까요. 아스트라이티스에서 이렇게 보고 물론 초음파를 기초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아크로미온 있고 클래비클 있고 여기가 이제 캡슐인데 이렇게 좀 불룩하게 보이게 됩니다. 염증이 있게 되니까. 이렇게 불룩하게 보이게 되고요.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죠. 이게 불룩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바늘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여기 보이잖아요. 팔을 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좁히는 거 보여지고요. 팔을 방금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봤는데 네, 들어 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고 여기 약간 아 여기가 AC 조인트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늘을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네, 바늘은 이런 식으로 넣게 되고요. 넣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바늘이 동그랗게 보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일 겁니다. 이제는 좀 회전근개 쪽을 보면 아까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요. 여기 초음파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힘줄, 극상근이 아무리 제일 많이 쓰여진다 그랬으니까 극상근을 볼 때 초음파를 프로브를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이게 휴메르스고 이게 이제 극상근 모양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AC 조인트 볼 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보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옆으로 돌려서 90도로 보는 거.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보는 게.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방식으로 쓰는 게 나아요. 예, 이 방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로널로. 이게 극상근입니다. 뭐, 비교적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이셉스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요. 이게 팔이고요. 이게 바이셉스 이렇게 되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요거입니다. 바이셉스 요거 이렇게 레서 튜브러시티, 그레이터 튜브러시티 요 사이에 딱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바이셉스고요. 섭스캐필러리스는 섭스캐필러리스가 요렇게 달리니까 요거 길이 따라서 지금 프로브를 댔고요. 그러면 이게 헤드고 요렇게 요겁니다. 여기 이게 롱헤드 바이셉스 방금 보였고요. 요거 아이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면 그치 요거 이렇게 움직이죠. 네 요겁니다. 요게 이제 섭스캐필러리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이건 약간 부분 파열을 제가 어떻게든 보여보려고 했던 건데요. 확 까맣게 보이거든요. 이게 견봉하 점액낭염은 어딘가 하면 이게 극상근이고 이게 힘줄이고 요 사이 요기가 이제 점액낭염 위치가 됩니다. 주사를 놓더라도 이 바늘이 요 라인 밑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요 라인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힘줄이고 요 사이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바크롬 인젝션 하는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요즘은 뭐 사실 베타딘 안 쓰죠. 이것도 뭐 한 10년 전에 만든 비디오인데. 그래서 네 저렇게 주사를 넣고요.
그러면 네, 여기가 힘줄 바로 위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저렇게 위에서 뽀글뽀글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석회성 건염인데요. 초음파에서 정말 막강하게 보이죠. 이렇게 석회 슉슉 보입니다.